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태원역 근처만 다녀왔어도 검사를 받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써달라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남대에 남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시설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V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충북에서 3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격리 생활 중인 군인들인데요. 지역 사회 내 추가 감염은 아직까지 없지만 방역당국은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이태원역 근처만 다녀왔어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충북의 전체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7일 확진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하사와 접촉해 괴산 육군 학생 군사학교로 내려와 격리 생활을 하던 부대원들입니다. 이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인후통과 발열 증세를 보여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분은 사실 용산구 소재, 거기 군부대에 있는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임시시설에 격리하기 위해서 괴산군에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는 충북 도민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과 주점,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181명입니다. 최초 확진된 현대백화점 판매 직원 이외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속출한 킹과 퀸클럽 등 이외에도 이태원역 근처만 다녀왔어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에 갔던 도내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 학원 강사는 지금까지 모두 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원금을 지정한 시설에 기부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지원금을 써달라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이시종 치사를 시작으로 도내 기초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섭 국회의원 당선인과 송승우 보건과학대 총장도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제 기부 논란을 의식해 적극적인 기부 독려나 요청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스스로 착한 기부와 착한 소비를 선택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기부해 고용 유지 등에 쓰여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지원금을 받아 원하는 곳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제 돈을 보태서 진천구 안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시설에 물품을 사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착한 소비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으로 신청해 지원금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또 기업체, 또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은 4,459억 원. 이 중 이른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얼마 전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감염병인 수도와 눈병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개인 위생을 잘 지킨 결과입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요즘.
개인위생과 집단 방역은 어느새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며 감기 환자가 감소했는데 호흡기 질환인 감기뿐만 아니라 수도와 결막염 환자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과 감염병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주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인 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발생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2% 감소했습니다. 수도와 결막염은 주로 공기나 사람 간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개학이 늦어지고 각종 모임이 줄어들면서 감염병 전염 경로를 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위생을 실천한 덕분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감염병이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개인위생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감염병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에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남대에 남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시설을 없애라고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2003년 충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이 기간 충청북도는 역대 대통령을 테마로 곳곳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시설이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과 이들의 이름을 딴 둘레길입니다. 동상은 각각 한 개씩 설치했고 둘레길은 합쳐 3.5km에 달합니다. 신축한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형 기록화도 만들어 걸었습니다. 기념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두고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1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18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와 둘레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시설이 역사를 왜곡하고 비뚤어진 역사 인식으로 민주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대통령기를 만들고 미화하는 기록화를 걸어놓은 것은 몰지각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대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해당 시설은 기념물이 아닌 역사 기록이며 철거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올해로 꼭 40년. 한맺힌 유족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사과와 진실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논란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다 깊이 알아보는 CJB 연속 기획. 오늘은 반도체와 신소재 산업 분야입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 반도체 업계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내린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규제 품목 중 반도체 산업에 특히 타격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공정의 핵심 물질인 감광액입니다. 반도체 재료인 얇은 실리콘 원판,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얇게 펴바르는 지금 이 액체, 이게 바로 감광액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광액은 초미세 분자 구조를 분석해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만들 수 있는데 일본이 그 열쇠를 쥘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핵심 원천 기술을 얻는 여러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방사광 가속기 활용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개발 관점에서 이제 국산화한 관점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방사광 가속기는 반도체 소재의 분자 단위의 초미세 결함까지도 잡아낼 수 있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보다도 더 미세한 구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결함들을 찾아서 반도체 웨이퍼의 불량이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방산에 쓰고 있는 여러 제품들의 불량들도 애초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 반도체 업계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핵심 연구 장비로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우창 입주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코로나 청정 지역인 제천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A씨의 접촉자를 찾고 방문한 곳에 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서울 홍대 주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밀접 접촉자 9명의 검사 결과는 내일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청주예술가곡연구회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방구석 콘서트가 오늘 청주 동부창고 다목적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후원과 김경식 청주대 교수의 자문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지역에 역량 있는 성악가들과 바이올린 양승돈 교수가 특별 출연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들을 응원했습니다.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유튜브 CJTV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교사의 절반이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교사 노동조합이 지난 4일간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8%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